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4월 첫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23억 원 규모의 2023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강서구가 오는 4월 6일까지 2022년 청년 네트워크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강서구가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으로 고민하는 구민들을 위해 반려동물 행동 교정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서구가 주민이 이끌어가는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해 23억 원 규모의 2023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시 주민이 제안, 심사, 선정 과정에 함께 참여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번 공모는 복지, 문화, 안전 등의 분야에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 시설 투자, 지역 현안, 주민 건의 사업과 같은 우리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서구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31일까지 강서구청 홈페이지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 부스 운영, 장애인 이동식 경사로 설치 등 20개 사업에 총 21억 8천여만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강서구가 오는 4월 6일까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청년 네트워크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22년 청년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재직 등 주 활동 장소가 강서구인 3인 이상의 청년 모임 또는 단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은 지정주제인 창업활동 지원 프로그램과 자유주제인 청년소통 활성화 프로젝트로 나눠 진행되며 총 15개 모임을 선정해 최대 250만 원씩 3,7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모임이나 단체는 4월 6일까지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2022년 청년 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개물림 사고, 소음 등으로 이웃과의 갈등과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이런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으로 고민하는 구민들을 위해 전문 훈련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을 추진합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은 동물 등록을 완료한 구민 가운데 반려동물의 이상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4월 6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상담을 통해 20가구를 선발하며 선정된 가구에는 전문 훈련사가 3회 방문해 반려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행동교정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특히 행동교정 교육이 완료된 후에도 동영상과 SNS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도 이뤄집니다. 네, 이번 교육으로 우리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이 해소가 되고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서구 반려동물 행동교정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의 대표 박물관 허준 박물관에서 전염병의 역사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전염병의 어제와 오늘 특별전이 오는 10월 2일까지 허준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특별전은 전염병과 관련된 의서 및 기록들, 전염병을 치료하는 의약기, 전염병과 약초, 전염병 극복을 위한 노력들 등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허준 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 기획을 하며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옛 의약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이 우리 선조들이 전염병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셔서 선조들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전시장에는 현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도구와 의료진을 위한 응원편지 및 격려엽서 전시와 더불어 천연 비누 만들기, 동의보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구민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4월 14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61회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에는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독서교육 전문가로 활약 중인 최승필 작가가 강사로 나와 책을 보는 아이는 세상을 볼 줄 압니다. 공부머리 독서법을 주제로 강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최승필 작가는 이번 강의에서 12년 동안의 노하우를 집약한 독서교육 지침서인 공부머리 독서법을 통해 누구나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독서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가 자녀들에게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23일까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 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